우리 보통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네,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여성분들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대략 한 8명? 뭐이 중에 한 분은 하시는 거죠. 아, 그러네요. 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대표 성형외과, 네. 반노박이 성형외과 대표 원장님이신 반재성 원장님 오늘 또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성형에 대해서 좀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즘에 성형 많이들 하시는데, 네. 요즘에 많이 하는 성형이 있다면서요? 많은 분들이. 네. 가슴 성형입니다. 아, 가슴 성형. 네. 요즘에 가슴 성형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셨나 봐요. 네네. 네. 어느 정도로 늘었냐면은 이제 보형물 회사 통계입니다, 이게. 네. 그래서 대략 한 1년에 한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하는 거로 되어 있고, 네. 우리 보통 1년에 한 20만 명 정도 태어나잖아요. 네, 그렇죠. 여성분들만 따지면. 네. 그러니까 대략 한 8명? 뭐 이 중에 한 분은 하시는 거죠. 아, 그러네요. 사실 이제 이 가슴 성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그 네. 이야기들이 많아요. 속설들이. 네네네. 예를 들어서 뭐 가슴 성형을 하면 유방암이 잘 걸린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오늘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서 네네네. 좀 전문가로서 한번 네. 속 시원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네. 관련이 있나요? 유방에 생기는 선종이라고 그러죠. 유방 네. 그 실질 조직에 생기는 선종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없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요즘에 그 보형물을 넣게 되면은 네. 그 보형물을 둘러싸는 막이 만들어지는데 네. 그 막에서 생기는 아주 희귀한 암이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라는 ALCL이라는 네. 암인데 네. 그게 이제 일부 그 특정한 보형물을 넣었을 때 아. 생기는 것으로 보고가 되었고 최근에 조금 유럽 쪽에서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좀 대두됐던 것 같습니다. 아, 몇 년 전에 한번 화제가 됐었죠? 네네네. 네, 그 보형물이 많이 사용했던 건가요? 네, 한때는 뭐 2010년경부터 해가지고 2017년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됐었습니다. 아, 네. 그것 때문에 그런 얘기가 좀 나온 예, 거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걸 시술했던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제 환자도 꽤 많이 있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러면 그 했던 분들은 이거를 그럼 재활해야 되는 건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그렇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아무래도 인터넷에 많이 물어보고 네. 실제로 의사 선생님도 많이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네네. 실제로 그런 뭐 결국은 확률의 문제잖아요. 네, 확률. 확률의 네. 문제인데 네. 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서 그 엘러건 네. 모사 A사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그 보형물을 썼던 분들이 생긴 케이스가 네. 지금 한 세 케이스인가 두 케이스인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드물긴 하거든요. 네,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그 현재로서는 보형물을 제거하는 것은 꼭 권하지 않고요. 추적 관찰 정도, 그 정도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걸 안 사용하시겠죠, 당연히 네. 옛날에 했던 거고. 그 보형물은 다 판매 금지가 돼가지고 네, 지금 네. 쓸 수는 없습니다. 쓸 수 없고. 그럼 네. 지금 하시는 건 안전한 걸로.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유럽에서는 꽤 오래전에 그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비한 그런 보형물들이 네. 실제로 많이 나와 있고요. 주로 그걸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네. 가슴 성형 하신 분들이 네. 이제 뭐 유방에 대한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네, 네, 검사할 네. 때 이렇게 뭐 엑스레이 찍고 할 때 이렇게 누르잖아요. 네, 네, 네. 그때 이게 속에서 뭐 터져서 터졌다. 문제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어서 네, 네.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실제로 네. 그것 때문에 터진 분들은 저는 잘 못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보형물로 수술한 사람들을 점점 이제 많이 보다 보니까 저희가 데이터가 쌓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과거에는 MRI를 해야지 네. 저희가 보형물에 터진 거를 확인한다든가 네. 이제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해보니까 초음파 검사만 해도 네. 초기에 터진 사람들을 쉽게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아, 초음파만 해도 간단하게? 네. 네. 그래서 그 아무래도 보형물을 이렇게 많이 본 경험이 있어야겠죠, 의사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터져도 큰 문제는 안 되는 건가요? 사실은 이제 그 안에 이제 이게 실리콘이 쌓여 있잖아요. 네네. 주머니 속에 쌓여 있는 건데 네네. 그 안에는 액체 실리콘이고 네네. 바깥은 고체 실리콘이잖아요. 네네. 그러면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몸에서 걔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피막이라는 걸 만들죠. 막을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은 피막 안에 보형물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에 어떤 홀이나 크랙이 가도 네.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오고 나서 그 안에 스페이스, 피막 안에 스페이스에 상당히 오래 기간 머물러 있다가 환자가 만약에 계속 그걸 모르고 있고 그냥 방치해 놓으면은 그게 어느 순간 이제 피막을 뚫고 나가게 되죠. 아. 그러기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네. 정기적으로 한 1년 정도에 한 번씩 검진을 하신다면
문제 없이 그런 위험에 노출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네. 검진이 좀 필요하군요. 네네네. 하고 나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혹시 또 그런 문제가 네. 있을까 검진을 좀 하는 게 좋고. 그렇죠. 네.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보통은 네. 만약에 여성분들이라면 네. 네. 만 35세가 되면 그쵸. 그 유방암에 대한 검진을 꼭 그쵸, 하셔야 그쵸. 되잖아요. 유방 검진 하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또 최근에는 또 뭐 수술 말고도 다른 방법들도 많이 한다고들 있던데. 아, 네. 뭐 가슴에다 지방을 넣는다든가. 아, 지방. 고형물이 겁이 나는 거죠. 네. 그런다든가 아니면은 뭐 필러 같은 걸 넣는다든가 네, 이제 네, 그런 네. 방법들이 있는데 네. 지방 이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결과가 좀 불확실하고요. 아, 그러니까 결과의 예측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확실하게 볼륨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볼륨감이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되돌리고 싶을 때, 나 옛날 가슴 되고 싶어. 아, 네, 네. 그럴 때 갈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보형물은 빼면 되는데. 네, 그렇죠. 보형물은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지방이식 그게 안 되는구나. 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가 네. 녹아 없어지는 필러든 아니든 네. 필러가 이제 오래 있으면 결국은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요. 흐르게 되죠. 어딘가로 흐르게 그 되고, 그다음에 주변의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길게 보니까. 아, 네. 네, 그래서 필러는 꼭 저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네네. 아, 그러시구나. 네네. 오늘 사실 이렇게 제가 여쭤보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여성분들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속설도 있고 네. 걱정도 되고 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갖고 이런 네. 질문 제가 대신 드렸는데 네. 네. 대답을 속 시원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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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라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좀 수술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오시는 분들 중에 네. 좀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어떻게 하면 좋을 것 네. 같다 좀 정리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가슴 성형도 일종의 수술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꼭 명심하셔서 네. 우리가 아팠을 때 명의를 찾아가잖아요. 네. 경험이 많고 암 걸렸으면 그렇듯이 가슴 수술에 경험이 많고 이게 명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그런 포인트를 잘 알아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될 게 가슴 성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수술이니까.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반재성 원장님께 신뢰를 가지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무튼 네, 감사드리고 오늘 네. 하여튼 이렇게 궁금했던 점 네, 사실 네. 또 이렇게 좀 들어놓고 얘기하기 조금 네. 질문하기 어려웠던 점들이었는데 네, 네. 또 이렇게 잘 대답해 주시고 제가 또 대신 질문 드렸는데 네, 네. 이렇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요. 네. 다음에는 또 네. 제가 성형외과 쪽 분야에서 네. 또 궁금한 게 있고 하면은 또 찾아가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